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대한민국 맥주산업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이 박람회를 주최한 한국의 맥주 전문 매거진인 비어포스트는 맥주 스타일이나 시음기, 브루어리 등 펍과 수입사 인터뷰, 여행을 다루며 다양한 맥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기로 유명해 맥주 덕후들에겐 아주 의미 있는 월간 잡지다.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총 3일간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국내부터 해외의 다양한 브루어리와 유통, 장비 설비, 맥주 관련 액세서리, MD 제품, 식품 등 맥주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및 교육 등으로 약 250부스 규모가 전시되었다. 맥주 산업 밸류체인의 모든 비즈니스를 한자리에서 체험하며 글로벌 트렌드를 조망할 수 있는 국내 유일 맥주 전문 박람회다. 우리 제작진은 30일 비즈니스 데이에 방문했는데 맥주 관련 업체 및 관계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북적이며 활기띠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곧이어 우리는 주최를 담당한 맥주 전문 매거진 비어포스트 대표님의 말씀과 국내 및 해외 수제 맥주 양조장 대표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안녕하세요. 효모 사피엔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비어포스트를 만들고 있고 티백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인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신 말씀. 사실 뭐 비어엑스포 올해만큼 힘들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하고 이제 사실 첫 회부터 사람들의 반응들이 괜찮아서 이게 좀 이런 비즈니스 익시피션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올해는 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이런 시대를 맞아서 사실 이게 이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가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고 3월에 예정됐던 거를 이제 7월에 연기하면서 오늘에 왔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박람회를 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맥주 산업들이 좀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흥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효모 사피엔스. 예. 이름 좋네. 안녕하세요. 화수브러리 이화수입니다. 저희는 울산에서 2003년도부터 수제 맥주 양조장을 하고 있고 지금은 1세대 양조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네네. 혹시 양조장 이름에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희 양조장의 이름은 제가 이화수거든요. 아, 네, 이름 걸고 맥주 책임지고 만드는 거예요. 네. 화수 브루어리에 유자 페일에일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혹시 유자를 왜 넣게 되었는지? 아마 2014년도쯤에 유자가 들어가 있는 이제 뭐 소주라든가 그때 당시에 잠깐 그런 유행을 탔었어요. 그리고 맥주 재료로 사용하기에 콕 대신해서 사용하기에 가장 향이 비슷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돼가지고 사용하게 됐어요. 혹시 브루어리를 운영하시면서 재밌었던 아니면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지금 이같이 이제 맥주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전시장이라든가 이제 축제장에 나와가지고 저희 맥주 알리고 또 이게 즐겁게 마시는 거 보면서 이제 그런 게 가장 좋았고요. 혹시 화수 브루어리만의 장점이나 특별한 점이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오래된 양조장, 지방에 있는 양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는 전북 장수에서 나왔고요. 우리나라 제일 시골에 있는 제일 조그마한 수제맥주 양조장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곳이 바로 583 양조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호평을 지금 강조하는 맥주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두 번 호평을 입힌다 해서 드라이 호평을 한다는 게 있거든요. 저희 맥주들은 두 번 드라이 호핑을 가능하면 해서 좀 더 진한 호평을 전달해 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양조장의 특징은 사실 저희가 아주 시골에 있는 양조장이다 보니 여행객들이 많이 힐링하시러 오시는데, 그래서 오시면 수제 맥주도 맛보시지만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들도 같이 맛보시면서 양조장 투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양조장 투어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583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전국에서 로컬 수제 맥주를 좀 배포하고 싶어서 지역 수제 맥주로 열심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무진장이라 그래서 전북권의 무주 진한 장수를 묶어서 하는 말이에요. 무진장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곳이 우리나라 되게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해발이 대충 다 500m 정도 넘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장수에서 수제 맥주 만들면서 물이 되게 중요하니까 처음에 맥주 담그는 물 수원지 높이가 583m이기도 했었고요. 저희 양조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번도 또 583-8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양조장을 좀 강조하자 이래서 583 양조장으로 명명하게 됐습니다. 583 양조장에서 애플세 맥주가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혹시 애플을 왜 사용하게 되셨는지? 저희가 지역에서 양조장을 하다 보니 지역 농산물에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장수가 또 워낙 장수사과가 유명해요. 사과를 또 맥주에 좀 녹여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장수 사과 맥주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과를 이용해서 맥주를 만드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사실 맥주의 호흡향이나 이런 거하고 좀 충돌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과향이 뭐 오렌지나 자몽이나 이런 것처럼 향이 아주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 향을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사과향을 살리는 게 사실은 맥주로서는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희도 상업적으로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샘플링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는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앰비션 브루어리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먹기 좋은 맥주 그리고 맛있는 맥주를 만들자라는 게 제일 처음으로 우선시하고 있고요.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직접 마시시는 분들이 좀 더 간편하고 좀 더 맛있게 마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름을 앰비션 브루어리라고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앰비션 원래 뜻이 야망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야망을 업계에서 좀 야망을 가지고 하자라는 또 모토를 하고 있고요. 앰비션 브루어리의 대표 메뉴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상품은 헬레스 라거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알코올 도수는 5도 정도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고소한 향을 좀 더 극대화시킨 헬레스 라거라고 할 수 있고, 독일 전통 방식으로 제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식전 음료로 많이 쓰이는 뽀신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도수는 3.8도고요.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히비스커스 꽃잎을 넣어서 만든 맥주로서 약간 상큼한 향? 그래서 식전 음료나 식후 음료로 많이 드시기도 하고 샐러드에 곁들여서 드실 수 있는 맥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 맥주들은 다 마시기 편하다 그리고 맛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한 개만 설명을 드리기 조금 힘든 부분이. 안녕하세요. 저희 수원 영종에 위치한 펀더멘탈 브루잉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름에서 보이듯이 약간 재밌는 맥주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약간 드링커블한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브루어리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약간 대표님께서 추구하시길 좀 재밌는 맥주를 만들자 해가지고 펀과 약간 멘탈을 약간 더한 그런 펀더멘탈과 기본에 충실한 그런 좋은 맥주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어요. 펀더멘탈 브루잉의 대표 메뉴가 있다면? 피지랑 약간 베를리너 바이세를 제가 잘 팔고 있는데 근데 약간 새콤하면서요 패션 프루트 들어가가지고 여성분들이 약간 즐겨 드시기도 하고 남성분들도 낮에는 이제 편하게 드실 수 있어가지고 좀 제일 잘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패션 프루트를 맥주에 넣을 생각을 하셨는지? 여름철에 가볍게 먹기도 좋고 약간 레모네이드처럼 음료처럼 먹기도 좋은 약간 그런 가벼운 맥주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양조장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으시다면? 외관적인 것도 좋고요. 아무래도 여기가 맥주를 만드는 곳이구나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런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영등포구 물레동에 위치하고 있는 비어바나 서울이라고 하는 양조장이고요. 저희는 클래식한 맥주와 트렌디한 맥주를 모두 다 만들고 있는 되게 다채로운 스타일의 맥주를 양조하고 있는 양조장입니다. 네. 양조장 이름이 비어바나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비어는 말 그대로 뭐 아시다시피 맥주고요. 그리고 뒤에 바나는요, 이제 너바나라고 하는 데서 따온 단어인데 너바나가 뭐 해탈, 열반 이런 걸 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비어 바나는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맥주를 통해서 약간 천국에 이른다, 맥주 천국이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실제로 이제 맥주가 브루어리가 굉장히 많은 미국의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쪽 도시가 비어 바나라고 불리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비어바나의 대표적인 메뉴가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대표 맥주라고 할 만한 건 저기 영등포터. 영등포에서 만든 영등포터란 맥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주로 홉을 쓰는 맥주들이 좀 많이 유명한 상태입니다. 뭐 뉴잉글랜드 IPA나 아메리칸 IPA나. 네. 대표 메뉴가 포터인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포터를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포터로 설정했다기보다 저희가 처음 만들었을 때 첫 배치가 정말 정말 입소문을 많이 탈 정도로 너무 맛있게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쭉 만들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정해졌다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비어바나만의 다른 양조장과 차별화된 특장점이 있으시면 소개해주세요. 저희가 가장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거는 정말로 타협을 안 한다는 점. 정말 정말 많이 깐깐하게 해요. 좀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을 정도의 공정도 다 합니다, 저희는. 네, 그런 점이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물론. 근데 저희는 다른 어떤 곳과 비교해도 훨씬 더 깐깐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 저희만의 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댄싱 사이더 컴퍼니 코파운더 구성모입니다. 저희는 충주에서 애플 사이더만 양조를 하고 있는 국내 최초 크래프트 애플 사이더리 댄싱 사이더입니다. 제품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스윗마마, 댄싱 파파, 이렇게 요새 로제가 있습니다. 혹시 이름을 댄싱 사이더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코파운더 두 명 다 좀 젊고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애플 사이더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신박한 술로 대한민국을 춤추게 하고자 댄싱 사이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표 메뉴에 사과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과를 넣으실 때 어려우신 점이 있진 않으신지? 사과를 구해올 때 매 시즌마다 이제 당도도 다르고 산미도 다르고 그리고 가격도 뭐 풍년일 때, 흉년일 때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한테는 일정한 가격을 제공해드려야 되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이게 좀 원가가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혹시 이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앞으로 더더욱 출시될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것들을 좀 새롭게 소개하고자 사과뿐만 아니라 복숭아, 오미자, 그리고 배, 우리나라에 난 정말 맛있는 농산물들을 정말 맛있게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우리나라 주류시장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댄싱 사이더만의 다른 양조장과의 차별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단 저희는 브루하우스가 없습니다. 사과즙 자체가 당분이 이미 있기 때문에
다른 맥주 브루어리들과는 기술적인 차이는 끓이는 과정이 없다는 점. 조금 더 회사 그리고 문화적인 것을 봤을 때는 저희 회사는 굉장히 젊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매일 재밌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트레비어 양조 책임자 오세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003년 울산 시내에서 양조를 하다가 주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울산 언양의 외곽에 양조 유통할 수 있게끔 양조장을 설립해서 생산하고 있고요. 현재 11개의 제품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조장 이름이 트레비어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트레비어의 그 비어가 사람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트레비의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비어만의 대표 메뉴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사실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라거가 많고요. 특히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수상 경력도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실 출시는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소개를 못했는데, 그 쌀을 사용한 이제 우리쌀 라거라고 제품이 있습니다. 그 또한 또 라거 맥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 제품 중에 우리쌀 라거를 좀 홍보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쌀을 사용하셔서 맥주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사실 설비 자체가 라거, 그러니까 쌀을 이용한 게 이제 애초에 설계된 게 아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도 사실 많이 걸리고, 작업자가 또 작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주어진 여건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트레비어만의 다른 양조장과의 차별점이나 강점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별점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라거가 좀 많은 편인데, 사실 라거가 발효 숙성 기간이 사실 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성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차별화라는 부분도 있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라고 하고요. 여기 코센이랑 아리랑 브러리에 있는 설계 지원 쪽에 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로고 속의 광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정선 쪽에 있는데 그 정선의 그 정선 아리랑 그게 많이 유명하니까 그걸로 이제 정선을 더 많이 알리자 지역 상품으로 해서 아리랑이라는 거죠. 아리랑 브루어리는 맥주 장비의 국산화에 앞장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장비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 장비로는 맥주 탄산화 장비인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맥주가 최종적으로 충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탄산을 주입해서 이제 충진이 완료되게끔 해줍니다. 맥주에 이제 탄산감을 더 준다는 장비로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쪽에가 이제 맥주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제 탄산이 들어오면서 이쪽에서 맥주와 탄산이 혼합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세운쪽 이쪽 뒤쪽으로 맥주가 나가게 되는데, 이쪽이 압력이 이쪽이 더 높고 이쪽이 낮아지는 형태로 그 맥주가 탄산이 섞였나 안 섞였나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리랑 브루어리에 특별한 메뉴가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리랑 브루어리의 대표 맥주는 본드레 필스너인데요. 먼저 정선에 아무래도 특산물이 본드레가 있다 보니까 저희 군드레 사업단이랑 연계해서 만들어낸 군드레 피스너가 좀 고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많이들 찾으시는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 맥주는 다이젠이나 아라차 IPA 같은 경우가 좀 인기가 많고요. 아라차 IPA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고 드라이하고 홉의 아로마가 많이 살아난 그런 IPA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음식과 같이 페어링해서 먹기에 좋은 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젠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향과 정향이 입맛을 좀 돋구고 그런 부드러운 맛 때문에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맥주라서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수제맥주의 대표주자 핸드앤몰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네. 핸드마크만의 장점을 소개해 주시면. 한국에 대한 문화나 아니면 한국에 대한 재료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해서 한국적인 맥주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다른 양조장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사워 맥주를 만들어도 그 유산균을 이제 김치에서 추출해서 만든 김치 유산균을 만든 사워 맥주를 만들기도 했고요. 현재 지금 저희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상 페일레일 같은 경우도 국내산 쌀과 국내산 토종꿀을 이용해서 저희가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맥주를 만들 때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좀 국내의 장점을 많이 살린 그런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쌀을 이용해서 맥주를 만든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계속해서 원료를 공급받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국내산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메가는 100% 수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서 생산되거나 호주, 미국 쪽 메가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 메가들이 요즘 좀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해서 수출입이 예전에 비해서 제한이 많아져서 오히려 메가나 다른 자른 재료의 꽃 이런 종류에 있어서 오히려 조금 네, 제품 수급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양조사와의 차별점이 있으신지? 모든 양조장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진짜 양조사들이 하나하나 땀 흘려서 직접 맥주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자부심 있게 항상 이걸 그 누구에게 판매한다고 해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맥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먹었을 때 맛있는 맥주. 저희가 그 생각을 하면 항상 맥주를 만들고 있고 제가 먹었을 때도 맛있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맛있는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핸드몰트가 지난 남양주에서 양조장을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신양조장을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설된 양조장에서 굉장히 최신 기계들을 사용해서 더욱더 꾸준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고 예쁜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더 대중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좀 화려한 색상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을 했는데 우리가 그 핸드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직접 손으로 만드는 수제 맥주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의 포인트는 이름이 들어간 그리고 그림이 들어간 손, 사람 손을 거쳐서 직접 만든 맥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핸드몰트에서 가장 추천하시는 제품이 있다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핸드몰트에 입사를 했던 이유입니다. 슬로우 IPA라는 제품인데 제가 입사하기 전에 너무 맛있어서 이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그래서 뭐든지 그렇잖아요. 좀 손이 많이 가면은 애정이 많이 가고 슬로우 IPA 제품이 굉장히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가요. 공정 자체가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그만큼 결과물이 워낙 맛있기 때문에 슬로우 IPA를 추천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상상 페일에일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저희 신제품인데 상상 페일에일을 추천하는 이유는 정말 맛이 좋은 재료를 사용했지만 저희가 대중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정말 좋은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퀄리티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맥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The Lens Brewing입니다. 2017년부터 대전에서 맥주를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는 대전도 연구하고 가게도 대전 하나 있고 서울도 가게, 을지로 3가에 가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웨스트코스트 IPA, 웨스트코스트 맥주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가게는 250개 정도 있고 보통은 생활 맥주를 많이 들어갑니다. 가장 추천하시는 맥주가 있으시다면? 입지로 IPA, 우리 입지로 가게 하나 있으니까 입지로 맥주 있고 두 번째는 그 휴자 레몬 하드 셀서 있어요. 이 맥주는 투명한 맥주예요. 여기 보여드릴까요? 투명 맥주예요. 유자 맛. 유자를 맥주에 어떻게 넣으실 생각을 하셨는지. 하드 셀서 요즘 미국에서 인기 많은 스타일이에요. 한국 과일 생각하면 유자 과일 1등이죠. 한국에서 맥주를 파실 때 어려우신 점은 없으신지? 한국에서 버블이죠.
네, 법은 힘들죠. 이거 빼고는 기술자 많고 맛있는 맥주 많이 나와요. 하드 셀서 유자 퓨엘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라인도이치 대표 손무성입니다. 저희 라인도이치는 통영에 있는 브루어리인데요. 저희 브루어리에서는 독일 정통 맥주를 주조하고 있고요. 거기에 두 가지 추가적으로 팝업 라인으로 맥주를 주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저희 맥주와 콜라보 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하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느끼실 수 있고, 저희 매장에서 보이시는 그 바다 전경과 낙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인도이치가 어떤 뜻인지 설명해주세요. 라인이라는 뜻은 순수한이라는 말이고요. 도이치는 독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순수한 독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맞게 바이젠, 헬레스, 필스너와 같은 독일 정통 맥주를 주조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 IPA와 레드비어라고 해서 두 가지 이제 좀 특별한 맥주를 저희가 계속 시즌얼로 변경해서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가장 추천하시는 맥주가? 저희가 지금 가장 추천하는 맥주는 바이젠인데요. 굉장히 좀 소프트하면서 부드러운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다른 브루어리와의 차별점이나 장점이 있으신지? 차별점이라고 하면 저희 그 매장이, 공장이 통영 바닷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앞에서 그 바다 전경과 그리고 저희 맥주를 함께 이렇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제주도에서 올라온 제스피 맥주입니다. 저희 제스피 맥주는 국산 보리를 활용해가지고 직접 재맥을 해서 메가를 만들어내서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메가들은 다 국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스피가 네. 어떤 뜻인지 알려주실까요? 먼저 제스피의 제자가 이제 제주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스피는 스피릿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뭐 영혼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해서 국산 수제 맥주를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시는 메뉴가 있으신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맥주는 총 7가지 종류인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으로 인기가 많은 스타일은 당연히 라거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타일인 저희 귤이든 에일이라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귤이든 에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감귤 건조 진피와 감귤 농축액을 부재료로 사용을 해서 좀 시트러스한 풍미를 강조해낸 골든 에일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맥주입니다. 다른 맥주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이제 대표적으로 좀 수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는 스타일들을 하나씩 갖추고 있는데요. 라거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찾으시는 청량감이 강조된 스타일이고요. 그다음 바이젠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식 밀맥주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페일에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IPA로 변경을 하면서 아마릴로 홉이나 그 모자이크 홉과 같이 좀 열대 과일의 풍미를 내는 홉들을 다량으로 집어넣어서 최근에 유행을 많이 타고 있는 IPA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고요. 다른 양조장과의 차이, 강점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게 국산 맥주로서의 특징과 그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한다는 특징 외에도 저희가 조금 맥주를 만들어내는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스피는 공기업이 먼저 시작한 맥주 사업이고요. 그거를 저희 협동조합에서 민간 이양을 받아서 민간에서 현재는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한 번에 맥주를 만들어낼 때 거의 0.5톤 정도밖에는 생산을 못하는 굉장히 작은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물론 많은 양을 한 번에 생산할 수 없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한 번 만들 때마다 그 드시는 분들의 피드백을 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크래프트 스타일로서 좀 다양성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만들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는 오히려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관해아인 브루어리고요. 저는 대표 김정아입니다. 저희 맥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은 오늘은 7가지 가져왔어요.
일단은 저희 대표 맥주는 프레아라는 맥주인데요. 에일이지만 라거 같은 그런 맥주라서 매운 음식과 잘 어울리고요. 노트는 흑맥주인데 세션 스타일의 흑맥주라서 단맛과 쓴맛이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흑맥주인데요. 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리쉬 레드에일인데요. 몰트의 단맛과 쓴맛이 좀 있어요. 담백한 육류들, 그러니까 보쌈, 이런 종류하고 드시면 굉장히 맛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즌 맥주가 봄 버콜 라거와 장미에일이 있어요. 버콜 라거는 저희가 한국 땅 버콜을 직접 넣어서 만든 라거고요. 약간 화사한 느낌으로 드실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장미에일은 장미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에일이지만 얘도 라거처럼 특히 여름에 청량하게 드실 수 있게 만든 여름 시즌 맥주입니다. 바네하임이 어떤 뜻인지 알려주세요. 바네와 하임의 합성어예요. 바네는 제가 옛날에 양조 처음 시작할 때 맥주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맥주하면 독일밖에 모르던 시절이어가지고 게르만 신화에서 따온 풍요의 신을 말해요. 풍요의 신이 바네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네 신이 사는 땅, 집, 하임이 초코하임 아시죠?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풍요의 돼지, 풍요의 땅 이런 뜻이고요. 또 저희 바네하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예니라고 합니다. 네.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고객님들에게 항상 놀라운 순간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놀라운 순간 어메이징을 이제 붙여서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라는 걸 이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맥주가 있다면? 네. 저희 대표 맥주는 첫사랑이랑 성수동이라는 맥주인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하트를 하고 있는 게 첫사랑 맥주랑 그다음에 이제 성수동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성수동 맥주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좀 잘 나가는 맥주들은 라거 스타일 어메이징 라거와 이제 밀당이라는 바이젠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맥주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첫사랑 맥주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첫사랑 맥주가 헤이지 IPA라는 스타일인데 첫맛은 굉장히 달콤하고 끝맛은 쌉쌀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희 첫사랑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입니다. 네, 베라레인징 맥주로 네. 취급하신 걸로 알고 네. 관리를 하실 때 어려웠던 건 없으신지? 사실 이 베럴 프로젝트가 제임슨에서 3년 전부터 기획했던 프로젝트고 올해 처음으로 IPA를 담근 맥주를 나오게 됐는데요. 어려움은 저희가 처음 만드는 베럴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맛있게 잘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나나를 넣으시는 건가요? 바나나를 따로 넣거나 과즙을 첨가한 건 아니고 허무에서 나오는 부산물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양조장과의 차별점이나 강점이 있으신지? 저희가 추구하는 게 세 가지인데요. 맛, 그리고 다양한 맥주, 그다음에 신선함이에요. 신선함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CJ 대한통운이랑 같이 손잡고 3자 물류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맥주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매월 신상 맥주를 두 가지 이상 드리고 있어요. 그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에서 온 수제 맥주, 구미호 맥주 카브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독특한데 이름이 어떻게 지게 되셨는지? 브루는 이제 양조를 한다라는 의미고요. KA는 코리아 어드밴스드 브루어리, 한국에서 가장 네, 진보된 브루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미호라는 이름은 조금 소비자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이름이고요. 구미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도 다양한 맥주로 고객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게 됐습니다. 굉장히 화려한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좀 더 일반적인 맥주랑은 조금 저희가 디자인 컨셉에서도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저렇게 패키징 디자인을 한 거고 그리고 릴렉스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신제품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그 음파 같은 모양의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 있는데 맥주 이름처럼 릴렉스 편안한 이런 주파수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양조장과의 차별점이 나타나죠?
네, 저희는 사실 품질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런 브랜드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 오프라인 행사가 좀 많이 없어졌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축제도 좀 진행을 못하게 돼서 아쉽습니다만 온라인으로 대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고요. 네, 경복궁이랑 남산이 저희가 GS랑 단독으로 계약을 맺어서 만드는 맥주고요. 경복궁 같은 경우, 남산도 똑같습니다만 전부 저희가 레시피 개발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생산해서 GS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맥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트 몬스터라는 양조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맥주 속에는 맥주가 예술이네. 그래서 예술이 아닌 맥주는 절대로 출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직영 매장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저희 직영 매장에 저희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팔 수 있는 맥주만 저희가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증명을 하냐. 저희가 아시아 전체에서 국제대회를 수상 제일 많이 한 수제 맥주 회사입니다. 저희가 맥주가 1년 내내 꾸준히 생산되는 라인업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10가지가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시즈널 맥주, 뭐 특별한 이벤트 맥주 이렇게 해서 1년에 생산 맥주 총 14가지 정도 되고, 저희는 기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필리즈너와 바이젠을 되게 추천을 많이 하고, 거기에 저희 엠버 라거라고, 비엔나 라거라고 해서 이제 라거 계열인데, 조금 더 너무 흔하고 이럴 경우에는 좀 더 로스티도 느껴지고 카라멜 좀 느껴지고 하는 엠버 라거, 그렇게가 저희 주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정말 유명한 강남 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외에도 매장이 어떤 매장이 있는지? 저희가 매장별로 조금 재밌게 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인테리어도 그렇고 콘셉트 다르고요. 이제 매장별 저희는 포토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방면장 딱 보시면은 뭐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해외 못 나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정확한 위치는 이제 저희 SNS 보시면 되시는데요. 그래서 계속 매장별로 이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소비자들 홈을 얻기 위해서 좀 새로운 콘셉트를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다른 양조장과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으신지? 저희가 유리하게 독일에서 맥주 석사를 딴 브루마스터가 두 명이 있어요. 네, 그거는 국내에서는 저희밖에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교과서 따라서 이렇게 양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독일에서 제일 고가이고 제일 풀 자동화 시스템을 자동 설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맥주가 한번 마치면 좀 균일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저희 비롯해서 요즘 훌륭한 양조장이 되게 많기 때문에 수제 맥주를 발전하기 위해서, 국내 맥주를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수제 맥주를 많이 찾아주고, 수입 맥주보다는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즐겨주고 양조장들한테도 뭐 피드백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더 적어도 아시아에서 수제 맥주 메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nique is the word, and that's why we chose the name White Crow, is because most crows are black, but we want it to be a very special company, and so white is the color. And if you ever see a white crow, that is an unforgettable, once-in-a-lifetime experience. And I hope that if you visit our brewery or taste our beers, that is also an unforgettable experience. Great. So if you were to pick out of all the beers that you have in your shop, what would become number one? We are proud of all of our beers, but let me introduce to you today our new hottest beer, Sesori. So Sesori also is bird related, it means bird song, and it's a very beautiful song. Sesori is a light blonde ale, and it's our lightest beer. It's 4.7% and brewed with Earl Grey tea, which gives it a super unique flavor. So unique, but very easy to drink.
Are you ready to try? Yes. Okay. Thank you. The Sesori, we wanted to make a beer that has a really interesting, exciting flavor, but also light, so that you can enjoy it one, two, three, four, five glasses and not get tired of it, or too drunk. Awesome.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르마우스 인터내셔널의 고윤승 부장이라고요. 영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들은 8개의 맥주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미국 맥주들만 수입하고 있고요. 저희 대표적인 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인디카라든가 그 다음에 로그라든가 앤더슨 밸리 이런 종류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메뉴인 인디카에 대해서 인디카 IPA는 로스코스 브루어리라고 해서요. 캘리포니아 브루어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PA 같은 경우는 IBU라고 해서 쓴 맛이 많이 나거든요. 사람들이 좀 많이 거부감도 많이 느끼시는데 인디카 같은 경우는 좀 덜 순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맥주입니다. 혹시 수입을 하실 때 어려우신 점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수입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국내 브루어리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좀 비싼 게 좀 흠이긴 해요. 다른 수입사와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으시다면 소개해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맥주들을 여러 가지 브루어리랑 하는 이유는 그 회사마다 가격 맛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자기에 맞는 맥주 스타일을 찾는 게 저희는 목표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에일 스미스라는 브루어리를 하고 있고 저희 여기의 대표 메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 이게 스피드웨이 스타우트라는 게 제일 대표적인 저희 제품인데 스타우트 계에서는 그래도 유명한데요. 이게 커피향이 강하고 도수가 또 있어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이에요. 되게 진해서 임페리얼 스타우트라는 그런 제품이라 다른 에일 제품도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특이한데 포지베리 사우에일이라고 와인같이 되게 새콤한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칼로리도 되게 낮고 해산물이랑 먹으면 되게 잘 어울려서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맥주예요. 다른 수입사와의 차별점이 있으시다면? 그 어떤 맥주보다 개성이 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특이한 맛의 맥주들이 많아요. 일반 IPA나 라거도 있지만 이런 스타우트나 뭐 사우에 이런 건 정말 드셔보시면 맛이 특이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파운더스 양조장과 로스테비 양조장을 수입하고 있는 포유코리아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제품 하나만 소개해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파운더스 포터가 제일 주력 상품인데요. 가벼운 원두 향과 초콜릿의 향, 그리고 이제 코코아 파우더 분말이 향이 어우러지는 포터 스타일의 맥주입니다. 포터 말고도 취급하시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저희 이제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KBS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초콜릿 향이랑 커피 향이 어우러지면서 버번 배럴 에이징이 더해진 저희 시그니처 맥주입니다. 다른 맥주 사는 맥주 사업은요? 저희 로스테비 브루잉이라고 같이 수입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근에 이제 로스트 앤 파운드나 저지먼트 데이라는 두벨 쿼드루펠 스타일 맥주로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시는 맥주가 있으신가요? 저도 시그니처 맥주인 만큼 KBS 저도 너무 좋아하는 맥주고요.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로팍톤 맥주 수입사 올웨이즈 앤 트레이드라고 하고요. 저는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로팍톤 맥주는요, 독일의 최초 크래프트 맥주예요. 저희가 이렇게 박람회장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어머 독일에서도 IPA 에일 맥주가 나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맞아요. 독일의 최초 크래프트 맥주 2012년 정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크래프트 맥주를 만들었어요. 12년 이후부터 전 독일 전체에 크래프트 맥주 운동을 딱 발족시킨 유일한 맥주고요. 지금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크래프트 에일 맥주입니다. 브라우팍툼은
와인 그 이상의 맥주로 왜 음식을 마실 때 어떨 때는 레드 와인을 마시고 어떨 때는 화이트 와인을 마시듯이 맥주도 음식의 종류에 따라 맥주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독일 전체에는 11개 레인지가 있는데요. 한국에는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하고 제일 향을 많이 탄 4개의 레인지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병에 있는 거는 그 크래프트 에일 맥주고요. 이 캔에 있는 건 라거 맥주예요. 일단 에일 맥주 먼저 소개를 드려볼게요. 얘는 IPA인데 주로 IPA는 보리몰트를 많이 쓰는데요. 밀몰트랑 결합시킨 최초의 맥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 네 가지 레인지 중에 요 위트 IPA가 제일 베스트예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뒤늦게 합류한 클렌이라는 스카치 에일이 있는데요. 스카치 에일은 그 다 1등을 했지만 최고의 영예 대상 플래티넘 맥주를 받은 맥주예요. 정말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있는 맥주입니다. 요거는 캔맥주는 킬러필스는 필터링을 하지 않은 에일 라거 맥주예요. 병에 있는 건 에일 맥주고요. 캔에 있는 건 라거 맥주인데 현지에서 막 뽑아낸 맛 그런 맥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킬러필스 꼭 추천드려요. 너무 맛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브로우팍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라사그라코리아 고덕주 대표입니다. 저희는 스페인 크래프트 맥주를 라사그라를 수입하고 있고요. 최근 아일랜드의 머피스 아리스타우트도 예, 지금 함께 수입을 하고 있는 수입사입니다. 스페인 맥주를 수입하실 때 어려우신다고 들었어요? 예, 아무래도 지금 보면 크래프트 맥주라는 그 카테고리 자체가 일단 지금 알려지시기가 이제 미국 쪽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 스페인 하면 아무래도 그 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시는데 크래프트라는 그 어느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제 그 소규모 양조장에서 맥주를 다양하게 만들어낸다고 개념을 접근하시면 그렇게 낯설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저희 제품이 지금 유통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 일단 코로나로 스페인 좀 마드리드 쪽이 조금 좀 어려워서 뭐 지금 그 외부적인 상황 말고는 예 뭐 크게 뭐 어쨌든 알려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지금 그 이름에서와 같이 라사그라라는 그 맥주를 수입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약간 대중화되고 또 좋은 맥주를 가져오고자 지금 머피스 아이리 스타우트를 들어온 지 한 통한 지 한 지금 한 9개월 정도 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기네스에서 없는 맛 그 맛을 뭐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향이라든지 좀 더 풍부하고요. 부드럽고 예, 예 그런 특징을 가진 맥주입니다. 일단은 그 많은 수입사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 누구나도 알고 있는 브랜드의 맥주를 들어오시는 수입사분들이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뭐 지금도 뭐 약간 생소하시다고 하시지만 뭐 스페인, 뭐 아일랜드 해서 그 제품이 그 많이 드시고 그런 것보다는 뭐 맛도 좋고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을 계속 그 발굴하고 유통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예, 모토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는 네, 리커앤조이라고 네, 크게 맥주는 오스트리아 맥주 그리고 영국이랑 벨기에에서도 수입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저희 제일 대표적으로 오스트리아 맥주가 제일 유명한데 슈티글이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슈티글 브랜드는 이제 크게 강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모차르트가 좋아했던 맥주라서 많이 이제 유명하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맥주고요. 그리고 이제 맥주 브루어리 브랜드가 1496년에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미 대륙을 발견했던 그 해에 탄생한 브루어이에요. 라들러 제품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도 높지 않아서 운동하고 나서나 뭐 이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맥주라서 사람들한테 더 인기도 좋은 편입니다.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몽 맥주가 이제 다른 브리어리에서는 좀 거의 뭐 볼 수 없는 맥주라서 알코올 도수도 높지 않기 때문에 뭐 꼭 이제 술 마신다는 느낌으로 마신다기보다는 뭐 가볍게 한잔하는 느낌으로 그레이프루트 자몽이 약간 새콤하면서 달달한 느낌도 맞아 이 맥주를 제일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른 수입사와의 차별점
장단점이나 강점이 있으시다면? 이제 GMO 프리라 그래서 이제 어떤 성장 촉진제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유기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퀄리티라든가 이런 품질적인 면에서 저희가 또 차별점이 있고요. 이제 강점도 저희 라들러 맥주를 그레이프루츠랑 시트론, 자몽, 레몬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다양하고 그 부분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벨기에 맥주를 수입하고 있는 바운티 SMB입니다. 벨기에 맥주를 10년 동안 꾸준하게 수입하고 있는 수입사입니다. 벨기에 양조 문화와 그리고 벨기에 수도원 맥주 위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수입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트라피스트 맥주 수입하고 있고요. 트라피스트 맥주 중에서도 벨기에에 위치하고 있는 세 군데 수도원 트라피스트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슈포르와 그리고 베스트말러 그리고 아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지금 저희가 수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으신 맥주가 있으시다면? 저희 수입사 맥주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한 맥주는 이 콜센동크 애플 화이트라는 맥주입니다. 이 콜센동크 애플 화이트는 밀몰트와 홉, 효모 그리고 이제 청사과 과즙이 함유된 과일 밀맥주입니다. 굉장히 청량감이 좋고요. 스파클링 와인 같은 느낌의 아주 산뜻한 과일 밀맥주입니다. 다른 수입사와의 차별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수입사 같은 경우에는 맥주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는 벨기에 맥주. 벨기에 맥주 중에서도 가장 그 맥주의 끝판왕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수도원 맥주들을 엄선해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BTR 커머스라고 하는 그 수제 맥주 수입사고요.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맥주들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이제 옴니폴로라는 딥시 브루어리의 맥주들을 오늘은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비앙카 고제라는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우트 포터 그리고 이제 IPA 제품 이렇게 좀 종류를 가지고 나왔고요. 패키지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데. 네. 이 패키지는 대표분께서 디자이너세요. 그러니까 이제 의류 쪽 디자이너를 하시던 분인데 그거에 모티브가 많이 이제 실려 있는 제품들이라 모든 제품들이 조금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화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잔 이미지도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정형화된 그런 디자인보다는 조금 많이 틀에 박혀 있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많이 하는 회사여서 추천하시는 맥주가 있으시다면 비앙카 제품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제 비앙카의 이제 고제라는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가지고 들어온 제품 중에서는 이제 블랙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그리고 이제 더블 피넛 버터라는 고제 시리즈인데요. 기존에 있는 그런 고제 느낌의 그 짠맛을 느끼기보다는 좀 더 그 과일 맛이라든지 그런 산미를 좀 더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다른 수입사와의 차별점이 있으시다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패키지적인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쓰여지는 재료 자체도 맛을 내기 위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앙카 블루베리 그런 이름이라면 블루베리가 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장점?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벨기에 크래프트 맥주 전문 수입사 윈비어라고 하고요. 일단은 저희의 그 대표 맥주는 델리리움이라고 하는 맥주고요. 이번에 가져온 거는 두 가지인데 이 델리리움 녹터넘이라고 하는 거랑 델리리움 레드라고 하는 맥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먼저 이 델리리움 레드는 그 체리랑 엘더베리를 듬뿍 넣어서 만든 맥주고요. 요즘 같은 여름에 잔에다가 얼음을 가득 채워서 이 맥주를 부어서 드시면 엄청 시원하게 그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맥주 스타일이고요. 델리리움 녹터넘은 그 스타일은 다크 스트롱 에일인데요. 이게 델리리움 녹터넘이라는 뜻이 의학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환각의 밤이라는 뜻인데 왜 이런 그
말이 붙었냐면 이게 도수는 8.5도로 되게 높은데 벨기에에서 이게 음용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마시다 보면 이 라벨에 그려져 있는 이 핑크 코끼리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전설이 그 스토리가 내려져 오는 맥주라서 이런 그 환각의 밤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고요. 독특한 맥주들을 수입을 네. 하고 계신데 네. 어려운 점은 없으실까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뭐 바이젠이나 뭐 IPA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덜 알려져가지고 저희도 이제 좀 많이 알리고 싶은데 좀 속상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박람회에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맥주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이런 람빙 맥주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트 랩스는 그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가 발원할 때부터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 회사에 효모를 공급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드라이 효모가 아니고 액상 효모를 공급하는데 그 액상 효모는 관리가 좀 어렵긴 하지만 살아있는 생 효모를 바로 맥주에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플레이버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 회사는 대부분 액상 효모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큰 효모 판매회사는 화이트 랩스, 와이스트 이런 액상 효모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액상 효모를 사용을 해서 지금 크래프트 맥주 회사들이 많은 좋은 맥주를 내고 있는데 몇 종의 효모를 취급하고 계신지? 거의 한 100여 종 정도의 효모가 나오고 매년 기존에 잘 사용하지 않는 효모는 빼고 자기의 컬렉션 중에서 새로운 효모를 추가시키고 하고 한 100여 종 정도를 계속해서 매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드라이 효모 같은 경우는 보통 10몇 종, 한 12종, 13종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건 이제 대량 생산해야 해야 돼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실제 크래프트 맥주는 다양한 맥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효모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소한 100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애착이 가는 효모가 있으신지? 화이트의 창립자인 크리스 화이트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WLP001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그걸로 많은 크래프트 맥주에 이를 붐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애착이 가고 가장 좋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공공이 제일 좋은.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회사는 비전 바이오캠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1988년도부터 맥주 관련된 원료 부자재들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엔자임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 현재는 맥주에 이제 엔자임을 적용해가지고 맥주 수율이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호프나 메가, 이스트 같은 원료까지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호프 같은 경우는 야키마 조바스 호프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가 이제 야키마 칩이라는 회사고 유럽 쪽에서 가장 큰 회사가 이제 바사스 그룹의 조바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 양쪽 회사로부터 각각 미국산 호프 그리고 유럽산 호프를 좀 공수를 해가지고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호프는 몇 종 정도 취급하고 계신지? 실제로 여기 리스트에는 한 100가지가 넘는 호프 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호프들은 유행하는 호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IPA나 뭐 지금 최근 뭐 뉴잉글랜드 IPA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호프들이 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시트라, 모자의 심코 이런 호프들을 주로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한 20개, 30개 정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뭐 지금 호프 쪽에 관해서 좀 차별화된 부분은 아무래도 좀 유행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 새로운 맥주를 만들 때 새로운 호흡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호흡을 좀 저희가 빨리빨리 공수해서 드릴 수 있는 점. 그리고 저희가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최근에 식약처에서 이슈가 농약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사고 싶어도 우리나라 기준의 규격에 맞는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검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워낙 이제 원료 쪽을 오래 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런 분들을 해결을 해가지고 원하는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료를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홈브로워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예예. 홈브로워들에게 추천하는 홈이 있다면? 사실 홈브로워들이 더 유행에 저희보다 민감하세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희보다 앞서 계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노멀하게 산업적으로 쓰는 뭐 시트라 모자의 싱코 이런 홉들을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홈브루어 하시는 분들은 더 다양하고
더 앞서 있으시고 더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배워야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듀얼 타입의 홉들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예.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주식회사 인더케그 맥주 개발 팀장 박진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나노브루어리 컨셉인 플랫폼 회사고요. 맥주를 유통 과정을 최소화시켜서 바로바로 꽂아서 맥주를 생산해서 산소나 유통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 리스크를 없애도록 개발한 제품입니다. 군산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군산 공장에서 맥주 원액을 생산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플라스틱 전용 케그입니다. 18리터라고 불러요. 여기 안에 보시면 캡슐이 있는데 이게 효모 캡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장착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커플러에다가 장착을 해주시면 효모가 터지면서 일주일 동안 발효 숙성 과정을 통해서 끝나면 컴퓨터에서 제어가 되어갖고 바로바로 맥주를 시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브루어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테인리스 팩을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뭐 캐링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 맨날 세척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쓰고 바로 그냥 일회용으로 사용하시고 버리시면 돼요. 그런 장점이 있고 지금은 이렇게 갈색적인 케그 색깔인데 나중에는 투명적으로 바뀌어갖고 안쪽 내부도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제 효모가 발효가 되면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레시피를 다 전송을 받아요. 그러면 그 컴퓨터에서 맥주의 고유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온도, 압력, 그리고 발효기간, 숙성기간 모든 게 일주일 동안 제어가 돼서 그 맥주마다 다른 레시피를 컴퓨터가 컨트롤하면서 이제 맥주가 완성됩니다. 보시면 저희가 또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드라이오핑 인피징 탱크라고 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뭐 홉이나 그리고 향신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나몬이나 과일 뭐 향 나는 그런 뭐 시럽 같은 거 넣으셔서 작동만 눌러주시면 또 다른 맥주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좋은 술 취급하고 있는 제휴점 고객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앱 데일리 샷이라는 어플 만들고 있고요. 수제 맥주, 칵테일, 사케, 하이볼, 와인 같은 술 취급하고 있는 것들 제휴해가지고 고객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점주님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한 550개 정도 제휴점 있고요. 올해 안에 1000개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어플을 사용할 때 장점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일단은 음주를 하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한 잔을 1,000원에 마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분위기 좋고 좋은 술을 취급하고 있는 매장만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앱을 이용하시면은 좋은 술 혹은 좋은 분위기 좋은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맥주가 좋은 맥주냐? 개인적으로는 제일 맛있는 맥주는 좋은 사람들하고 마시는 맥주예요. 코로나 시대에 시장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동네 앞에 맥주 가게들은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편의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맥주를 구매하고 집에서 마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편해지고 그랬겠지만 가끔씩은 동네 앞에 있는 그런 맥주 가게들에 가서 조금 소비를 해주면 그들이 사는데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홈술이나 혼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맥주는 또 여럿이 같이 마셔야 제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날 때는 동네 앞에 맥주 가게 가서 좀 의도적으로 맥주를 좀 소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박람회를 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맥주 산업들이 좀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